자, 전구기에 제가 이제 아까 앞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표면적 양상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의 주관적 경험을 알아야 되고, 또 대처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표면적 양상부터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전구기의 표면적인 양상이라고 하는 요게 우리가 전구기 증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재발 경고 신호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걸 이제 유목화한 거예요. 긴장감, 초조감, 불안감. 거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안절부절한 모습, 주의 집중력 저하. 요 전부 다 불안하고 관계된 거죠. 그럼 수면장애. 수면장애도 흔히 불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초기에는 불안하고 관계되는 거고, 나중에는 우울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흔히 보면은 잠을 부족하게 자는 것뿐만 아니라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식사 문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걸잘 모르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당연히 잘 먹죠. 음식이 맛이 없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에너지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요런 거 전부 다 불안하고 지금 불안, 우울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감, 자책, 자기 비하 이런 문제들. 그 자살관념, 자살 시도 심한 경우에 그런 것. 대인관계 회피, 은둔, 고립. 우리가 흔히 보면 불안인데 불안이 대인관계 불안에서부터 거의 시작되거든요. 왠지 모르게 사람들하고 만나면 불편하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역시 관계되는데, 어찌된 성적 저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아는 가장 빠른 지표가, 빠르다. 간단한 지표가 그거죠. 성적이 뚝뚝 계속 떨어진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성적자. 그 다음에 학교를 안 갈라 한다. 등교 거부. 내지는 왕왕 보면 전학시켜 달라 하죠.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직장인들도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사표를 내고 싶어 한다. 매일처럼 직장을 안 다니고 가기 싫어한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발병했던 애들이 다음에 재발할 때 흔히 왕왕 보이는 게 문제들이 약물 복용 거부, 약잘 먹던 애가 약을 안 먹으려 한다, 치료를 안 받으려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녀 증상이 심해진다,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영역을 나누자면 일단은 세 영역이에요. 이 전구기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크게 항목별로 보자면 세 가지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가 불안, 또 하나가 우울, 그 다음에 분노인데, 분노는 흔히 전구기 때첫 발병 이전에 분노로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첫 발병 이전에는 애들이 대체로 온순 우울, 막 불안해하다가 그 다음에 우울해서 고립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하고 싸움이 시작되고, 주변 사람들과 싸움이 시작되고, 흔히 조현병의 경우에,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분노는 뒤에 치료받는 과정에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애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제 하는 이야기가 분노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게 문제인데, 그게 꽁꽁 덮어져 있다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분노하고 관련된 하나의 문제가 충동 조절 장애의 문제예요. 이제 분노가 막 올라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고 뭐 이런 충동 조절 장애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별도 항목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분노하고 묶어서 생각을 해도 되고,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초기에 무조건 제일 처음 시작될 때에는 불안으로부터 시작돼요. 왠지 모르지만 불편하다, 긴장된다. 학교에 갔는데 학교 생활이 가면은 신경이 쓰이고 긴장되고, 특히나 이게 항상 대인관계거든요.
일 때문에 오지 않아요. 일 때문에 뭐 일이 너무 과중해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공부가 너무 과중해서 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진짜 힘든 거는 일이 아무리 바쁘고 많고 공부가 아무리 과중해도 그거는 본인이 하든 해내든 아니면 못 해내겠으면 못 해내겠다고 말을 하든 오히려 감당하기가 수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대인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불안부터 보통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모한테 말을 하거나 주변에 어떻게 하면은 일찍부터 조치를 취할 텐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부모님 걱정 안 시키겠다고 자기 딴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딴에는 뭔가 대처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는 우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긴장하고 긴장하지만 학교에도 가고 사람들 만나야 되면 만나고 밖에도 다 다닐 때는 다 다니고 해요. 긴장되고 힘들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안 나갈라 하죠. 집 밖을 안 갈라 학교를 안 갈라 하고 집 밖을 안 나갈라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날라 하고 이제 자기 방으로 고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게 계속되다 보면 우울한 양상, 고립되는 양상으로 그게 가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불안한 양상, 그 다음에 우울한 양상. 그리고 치료받는 과정 중에 그때부터는 이제 분노, 이제 공격성, 충동조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양상들을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자, 동영상을 한편 보고 지나가죠. 조은의 마음약국이라고요. 참 좋은 채널이에요. 정말로 조울증 전문으로 하는 채널인데, 조은의 마음약국께서 얼마 전에 올린 거예요. 4월 19일 날 올렸으니까 얼마 안 됐죠. 제목이 정신질환은 발병 이전의 전구기라는 기간이 있어요. 오늘은 그 전구기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그래서 1시간 한 5분, 1시간 10분, 1시간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제가 증상, 전구기 증상 관련된 부분으로만 따서 12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정말 저는 내용이 이게 다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가시면 한번 보셔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자면 감탄했던 게 이 조우라는 요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조울증인데 큰아들이 확실히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가 겪은 경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게 어떤 경험인지 그게 그러니까 이 옆에 계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외국 자료도 찾아보신 분이고 이래서 많이 하신 분인데 옆에서 지켜보는 분이다 보니까 공부를 해서 폭넓게 아는데 대신에 정확하게 아는 부분에서는 가끔 헛방도 치고 가끔 말씀하시는데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이냐면 다 맞는 말이에요. 처음부터까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인데 핵심을 못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핵심을 찔러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아니니 하면 생각하다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이런 거 같아요 라고 하는 그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들의 직접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나름대로의 여러 증상들을 경험해 봤지만 저는 가벼운 정도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심하게 경험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어렴풋하게 아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가족분들의 입장과 우리 당사자분들의 입장 중간쯤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 그게 엄청나게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튼 한번 들어보셔요. 안녕하세요. 사랑 사람이 정신질환 알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는 28년차 조울증 관리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콘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우하고 그레이의 아버지 사단법인 좋은 의자의 상임이사로 있는 고직환입니다. 저는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싶네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전국이, 전국이가 이 주제를 좀 우리가 정하게 된 이런 배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여러 청년 조울러들을 좀 많이 만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영국 그 정신학회에서 나온 그래프인데, 예전에도 한번 이거 잠시 보여줬던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제가 잠깐 이걸 설명드리면, 요 케이스는 자, 그래, 이제 지금 이 방금 보신 동영상에서 언급된 그 전국이 증상들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언급된 내용이 하나가 한숨을 쉰다. 한숨을 많이 쉰다. 힘드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한숨 쉬었다. 그러니까 과묵해지고 말이 줄어든다. 활동이 줄어든다. 침울해 있다. 위축되어 있다. 우울감이 오래 지속된다. 직장에 출근하기 힘들어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울감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이라고 하는 것이 급하게 오는 때도 있지만, 요 앞에서 여기에서 인용했는 영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데에서도 보면, 전국이가 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7살 때부터 시작해서 17살에 비로소 병원 치료를 시작해서 발병하고, 발병제 본격적인 이 활성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국이 증상이 있었던 시기가 한 10년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국이가 사실은 기간이 오래 걸려요. 몇 년씩, 짧아도 정말 2, 3년, 3, 4년, 몇 년씩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가족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짧게 생각하거든요. 불과 한, 애가 괜찮았는데, 그래서 불과 한 두세 달밖에 안된 정도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전구기도 다시 전구기에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후기는 재발이 임박한 시기예요. 보통 가족분들이 아, 얘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채는 때가 활성기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알아채거나, 아니면 제가 붙인 용어예요. 전구기의 전기 후기 나누는 건 학술적으로는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전구기에도 은근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가 발병하기 한몇달전 정도 되면은 재발에 임박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발병이 임박했다는 여러 신호들이 나타나요. 활성기 증상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구기의 후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다음번에 자세히 다룰 텐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전구기가 비교적 길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짧았다, 두세 달이다.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신병 증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구기가 짧았다면, 이건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정신병은 단기 정신병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조현병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조현병의 경우에는 전구기가 오래 있어요. 또 조울증도 전구기 오랜 기간 동안 있어요. 그런 그 전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요 이야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 동영상에서 언급된 기타의 내용들에서, 이런 전구기 증상 말고 기타의 내용들에서 전구기는 꽤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눈치채기가 어렵다 하는 거고요. 이 동영상에서 보면 저도 이 비유는 참 좋다고 느꼈는데, 전구기에 대한 비유가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걸로 비교했잖아요. 그게 참 좋은 비유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전구기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특히 작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작지만 계속 오래되는 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른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읽고만 지나갈게요. 오늘은 다음에 다시 강의할게요. 이 전구기의 표면적 양상의 전구기 양상에 대해서 어떤 연구에서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빈도 순으로 쭉 제시해 놓은 연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번부터 시작해 쭉 빈도가 이게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빈도 이렇게 해서 높은 빈도들을 쭉 제시해 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이 언제 도움이 되느냐 하면 이런 항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나의 전구기 증상이 뭐였지? 나의 재발 경고 신호가 뭐지? 할 때 얼른 잘 안 떠오를 때 이 항목을 쭉 보다 보면은 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일단 나열식이니까 일단 쭉 제가 읽어만 볼게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긴장되어 보이고 신경질적이다. 음식을 적게 먹는다. 음식 적게 먹는 이것도 의외로 많아요.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다. 잠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취미 활동이 줄어든다. 안절부절해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우울해한다. 한두 가지 일에 집착한다. 친구를 덜 만난다. 혼자 웃거나 혼자 이야기한다. 매사에 관심이 줄어든다. 종교적인 생각이 늘어난다. 이유 없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다음 헛소리를 듣거나 헛것을 본다. 요렇게 되면은 우리가 활성기라고 하지만 이 환청 중에서도 아주 분명한 환청이 있고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요런 정도의 희미한 느낌 정도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가치감을 느낀다. 이상한 방식으로 말한다. 타인이 조종한다고 믿는다. 악몽을 꾼다. 악몽 많이 꾸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지낼 때는 꿈꾸면 계속 꿈도 좋은 꿈 꿔요. 힘든 시기에는 꿈꾸면 계속 악몽 꿔요. 악몽 많이 꾸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낸다. 타인의 관점에 개의치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가 생긴다. 자해하려는 생각을 갖는다. 실제로 자해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통, 치통 등 통증을 호소한다. 두통, 치통만이 아니라 온몸에 여기저기 아프다는, 몸 아프다는 호소들 많이 해요. 전국이 때. 미쳐버릴까봐 두려워한다. 타인을 해치려는 생각을 한다. 또는 그럴까봐 겁을 내기도 하죠. 내가 딴 사람들 해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신다. 이건 어른들의 경우겠죠. 자, 이런 표면적인 양상들이 있는데요. 자. 자, 요거 이제 오늘은 그냥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다음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제가 표면적인 양상만 알아서는 안 되고 주관적 경험을 이해해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구기의 대표적인 게 크게 보자면 불안, 우울, 분노인데 요거를 우리 동물,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동물적인 거하고 관련해 생각하자면 동물들이 이렇잖아요. 안전한 환경이 있고 불안한 환경이 있잖아요. 뭔가 조심해야 되는 환경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위기 신호, 위험하다는 어떤 신호를 느끼게 되면 동물들은 경계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음식을 먹거나 편안하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편안하게 풀 뜯고 하던 초식 동물들이 갑자기 주변에 뭐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딱 긴장하잖아요. 그러면서 풀 뜯는 걸 멈추고 조심한단 말이에요. 혹시 맹수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요게 불안 반응이에요. 요게 경계 반응이죠. 뭔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되면 늘 몸이 긴장될 거잖아요. 늘 마음도 조마조마하고 편안하지 않고 요게 가장 처음 나타나는 전구기 증상이다 보시면 돼요. 불안 어느 날부턴가 학교에 갔는데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나 대화를 나누고 어울릴 때에도 늘 뭔가 편하지를 않고 불편하고 늘 누군가가 자기를 지적할 것 같고 뭐랄 것 같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선생님이 나를 나무랄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 늘 불편하고 긴장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보세요. 우리 동물에 비유하는 게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데 동물들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자,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겠죠. 하나는 도망간다. 그렇죠? 도망가야지 되죠. 자기가 위험하다 싶으면 긴장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오직 진짜 위험하네 싶으면 그때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야 되고, 이 회피 반응이죠. 또 하나는, 근데 도망을 갈라 했는데, 도망을 가는데 궁지에 몰렸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그럼 우리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궁지에 몰리면 자기가 덤벼 싸워야지 되죠. 이제는. 자, 우리가 우리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하는 애들은 맹수, 예, 동물로 따지자면 맹수류가 아니에요. 초식 동물 계통이에요. 애들이 순응적이고 순종적이고 착하고 안 싸우려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전구기 증상이 분노라든지 이런 거는 전구기 증상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분노가 나타날 때는 벌써 재발이 임박했을 때가 돼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흔히는 치료기간 중에 부모와라든지 이 치료를 두고서 다툼이 시작되고 하면서부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덤벼드는 거죠. 순진하던 순종적이고 그러던 애들이 이제는 덤벼드는 거예요. 남하고 싸울 줄 모르던 애들이 사사건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동물로 비유하자면 마지막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주려는 사람한테도 그랬잖아요. 우리 동물들도 유기견이든 구조하려고 하게 되면 나는 쥐를 도와주려 하는데 쥐는 해치려는지 알고 물잖아요. 그것처럼 상담자든 또는 주변에 누구든 도와주려는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려 하는데도 공격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자기가 그만큼 궁지에 몰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노 반응이 나올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거나인데 위기 상황에서 힘이 센 놈들일수록 도망가기보다는 맞서 싸우는 쪽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맞서 싸우는 애들은 발병 안 합니다예요. 조현병 조울증 맞서 싸울 줄 아는 애들은 조현병 조울증 이쪽 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힘들 때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친구들하고 싸우는 놈들은 정신병 안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부모 하고 뜻이 안 맞아서 막 할 때 부모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자기 가고 싶은 학교 못 가고 다른 전공이라고 할 때 부모한테 덤비고 싸우고 집에서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하고 대판 난리치고 가출하고 하는 애들은 정신병 발병 안 한다는 거예요. 걔들은. 그런데 순종적인 애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한테 부담감을 주기 부모한테 걱정시키기 걱정시키고 싶지 않고 등등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맞서 싸우지 못한 애들, 맞서 싸우지 않는 애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 부모한테도 그렇고 부모가 자기한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게 자기로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데 그 부모의 뜻을 거역을 못하고 꾸역꾸역 부모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발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동물로 따지면 맹수류가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애들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불안에 벌벌벌벌 떨다가 엄청나게 불안해. 계속 이 불안이 불안, 두려움, 공포 기본적으로 이게 이 애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세상이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왜 무섭냐? 세상이 뭐가 무섭냐? 얘들은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세상이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학교에 가는 거고 용기를 내서 슈퍼에 가는 거고 용기를 내서 가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데 용기를 내서 가니까 밖에 나가면 애가 얼굴 표정이 탁 굳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탁 굳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얘들이. 얘들이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안하다, 두렵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잠시 뭐 몇 달, 1, 2년이면 괜찮은데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제 힘 빠지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딱 긴장한 상태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로 따지면 하루 종일 온몸에 힘을 주고 길을 걸어 다니고 하면은 이게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진맥진하는 상태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울이에요. 그래서 처음 전구기 증상이 올 때는 불안으로부터 오는데 그 다음 오는 전구기 증상이 우울입니다 하는 게 이제 에너지가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전에는 용기를 내고 밖에 갔지만 이제는 밖에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애들이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딜 안 갈라 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겠다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학교를 용기를 내서 갔지만 이제는 전학시켜달라 하고 학교를 안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되면은 밖에 안 나갈라 하고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하면 자 제가 아까 초기가 있고 후기가 있습니다 하자면 말은 일종의 중기에 해당된다 보면 돼요. 초기에는 불안, 그 다음 시기 오는 게 우울. 우리가 우울이라 하지만 우울이 우울감만이 우울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우울의 대표적인 특징은 에너지가 앵꼬났다. 자동차로 따지자면 엔진 과열됐다. 엔진 터졌다. 기름 앵꼬났다 이런 거예요. 앵꼬났다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내 몸이 기진맥진했다. 그게 우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울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무조건 하고 푹 잘 쉬어주는 것. 에너지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잘 쉬어주는 게 우울의 처방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안이 제일 먼저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우울이 그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우울이 왔다 해서 불안이 없느냐? 아니죠. 불안하고 두렵죠. 불안하고 두려운 데다가 플러스 옛날에는 용기를 내서 밖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힘이 없으니까 우울이 온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 틀어박혀 있는 이 시기는 우리가 볼 때에는 애가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 종일 누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누워서 자는 것 같지만 자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눈만 감고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그게 그나마 편하니까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눈 감고 있으면서 마음은 어떠냐? 이 불안 해결 안 됐잖아요. 계속해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이 슬프죠. 우울하고 허무하고 뭐 내 인생이 이러다 어떻게 되려나 싶고 이제 이러던 중에 이게 나중에 치료받고 등등 하면서 이제 나중에 더 한계에 가면 더 막바지에 가면 이제는 고양이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이제는 공격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제는 불안에 부들부들 떨고 다 했는데 이제는 생각하니까 막 괘씸하고 화가 나고 이제 막 그놈 내가 이제 죽여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한테도 그전에까지는 말 한마디 보세요. 이 우울하고 이 단계에서는 부모님들한테 그냥 입 닫는 거죠. 부모님들하고 뜻이 안 맞는데 부모님 자꾸 뭐라 하면은 이제 입 닫고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단계인데 여기서 더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제 하는 이야기가 원리를 잘 알면 부모님한테 덤비는 게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흔히 부모한테 덤비면 얘 재발했다, 상태 안 좋아졌다 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고 완전히 약을 증량시켜서 애를 팍 그냥 눌러버린다고요. 힘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불안, 우울, 그리고 분노 이 순으로 이제 순서가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충동 조절 장애가 이 분노 단계에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충동 조절 장애 흔히 동반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안 하면 안 되고 막 하는 이런 게 제가 보는 양상은 그렇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뭐가 보이느냐 대인관계에서 불안해하는 모습, 대인관계를 피하는 모습 등등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남하고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인다는 건 대인관계 측면에서 보이고 일에서 보이고 생활 습관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서는 처음에 불안해할 때는 일할 때 막 긴장하고 자꾸 실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 다음 우울할 단계에 가게 되면 일을 안 하려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분노 단계에 가게 되면 뭐 또 다른 양상으로 나오겠죠. 요것도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생활 습관에서도 불안한 단계에서의 생활하는 방식이 있겠죠. 우울한 단계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있겠죠. 분노 단계에서 분노 단계가 오게 되면 문 쾅쾅 닫고 들어가겠죠. 지나가면서 엄마 째려보고 지나가겠죠.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요게 우리가 겉보기에는 요 모습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일 때 본인의 주관적 경험은 어떠냐. 주관적 경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다시 나누어 보자면 지각. 본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뭘 느끼느냐. 눈으로는, 지 눈에는 뭐가 보이고, 지 귀에는 뭐가 들리고, 지 몸에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어떤 감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자, 대인관계에서 남들을 막 피한다 할 때 지는 그 상황이 지한테는 어떻게 지각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지각의 문제. 그 다음에 사고의 문제. 그때 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감정의 문제. 지는 어떻게 느끼느냐. 욕구의 문제. 그래, 지는 뭘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각,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지각, 사고, 감정, 욕구, 그리고 행동인데,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왕왕 이 행동적인 측면,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만 보고 그 속을 알려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고 절에서는 안 돼 하고 그 행동만 없애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행동은 최종적인 거예요. 내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덤비는 거라고요. 덤벼드는 거라고요.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점점 이렇게 방으로 틀어박히는 행동을 보일 때 그거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어떻게 감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내 나름대로 안에서 어떤 욕구가 올라온다든지 욕구 좌절이 된다든지 그러면서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아 그러니까 나는 드러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집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들어야 되겠다. 행동은 최종적인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행동만 보고 그 행동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만 그렇게 안 하면 괜찮다고 부모한테 덤벼들던 애가 더 이상 안 덤벼들면 아, 애 좋아졌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번에 전국의 후기 이야기할 텐데 제가 하나만 마치면 이 책 다음 시간에 되면 이 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 요 당사자의 회복 수기예요. 노르웨이 사람인데 아른힐 레우뱅 이런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 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다음 시간 강의 들으시면 훨씬 잘, 이 책 정말 잘 쓴 책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잘 쓴 회복 수기예요. 요 부분 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이 부분만 간단히 읽어볼게요. 오슬로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임상 심리학자 및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2017년 오슬로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공한 작가이자 인기 있는 강연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 10여 년 동안 조현병과 싸운 경험이 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자기 자신과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마침내 병을 이겨내고 어릴 때부터 바라던 심리학자가 되었다. 이 책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는 미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17개국에서 출간되어 10여 년간 전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희망찬 용기를 전한 스타트셀러다. 이 책을 읽어보고 제가 아주 감탄했던 게 전국의 증상 묘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의 증상 강의할 때 이 책을 다음 시간에 인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기 증상 중에는 자신의 환청 경험, 환시 경험 엄청나게 묘사를 잘했어요. 환청과 환시를 경험할 때 본인의 주관적 경험이 어떤 것인지가 매우 잘 묘사되어 있는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서도 꿈의 중요성, 꿈이라고 하는 걸 제가 꿈꿀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꿈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본인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변 가족이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는 정말로 훌륭한 회복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사서 읽어보십사 권해드립니다. 다음번 강의 때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전기에 제가 이제 아까 앞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표면적 양상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주관적 경험을 알아야 되고 또 대처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표면적 양상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의 주관적 경험을 알아야 되고 또 대처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표면적 양상부터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전구기의 표면적인 양상이라고 하는 요게 우리가 전구기 증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재발 경고 신호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